에? 바다요? 바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모르겠네. 소리로는 뭐 가까이 있을 것 같은데. 파도 소리를 따라서. 도대체 이들이 근처에 바다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야! 일로봐! 개의 특성들이 표현한 원래 물가 주변에 구멍 파고 있는 거. 바다가 있는 거. 굳이 섬이니까. 단서 1! 물가에만 산다는 개가 때로 나타난다! 니키 아무것도 없으잖아. 올라가서 니키 오 빨리 봐봐. 바람 소리인지 알았는데 바다 소리. 단서 2. 시종일관 멀리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 넘은 것 같아. 소리는 점점 가깝게 들리는데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길. 두 연소남은 점점 지쳐갑니다. 바다가 있네? 사막과 바다가 같이 있는 경우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신기하고. 사막 옆에 있는 바다. 이제야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네요. 그러고 보니 우물물이 짭짤했던 것도, 사막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조개 껍질들도 모두 그래서 그랬던 거로군요. 사막과 바다라 정말 신비로운 조합입니다. 없을 거.